2021년 1월 14일 목요일 USK 뉴스입니다. 네, 어제 연방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공화당 의원 10명도 이 찬성표를 던져 앞으로 상원 표결에 있어서도 공화당 반란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가 쏟아진 오늘입니다. 연방하원에서만 이 두 번째 탄핵안이 통과됐지만 오늘까지 이를 반대하는 트럼프 쪽 참모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점점 더 고립되어가는 트럼프 대통령. 하지만 상원에서의 탄핵안이 임기가 끝난 뒤 진행될 것으로 보이면서 민주당 측도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로 새로이 출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 장관들의 상원 인준 통과와 또 당장 약속했던 대규모 경기 부양안 통과가 당면 과제이기 때문인데요. 이에 바이든 당선인 역시 트럼프 탄핵과 그 일정 거리를 두는 모습 속에 오늘 취임 후 가장 먼저 초대형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는 등 민심 달래기부터 들어갔습니다. 오늘 역시 미국 내 주요 뉴스들 USKN이 정리해드립니다. KTS 고객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곧 착륙할 예정입니다. 무제한 데이터와 국제 전화 포함 발신 통화 100분 등의 KTS 서비스가 개통되어 우리 비행기의 착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 10. KTS activation complete. KTS Korea Travel Sim. KTS Korea Travel Sim. 먼저 오늘들은 미국 내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미국 내 주요 뉴스들 헤드라인을 통해 정리해 드립니다. 미 전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1인당 $1,400 추가 현금 지급 등 2조 달러에 달하는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96만 5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주보다 18만 건 이상 급증해 4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지난해 8월 이후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상하원 의원 중 최소 60명이 코로나19에 감염 중이거나 감염된 적이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대부분은 마스크 착용에 소극적이던 공화당계 의원들로 44명이나 포진했습니다. 지난주 의사당 폭동 사태 이후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이 급증하며 미 항공사들이 수백 명을 비행 금지 리스트에 추가했습니다. 이제 비행 금지 명단에 추가된 이들은 총 2,7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연방항공국이 최근 몇 주 동안 기내에서 정치 관련 난동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벌금 시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승객이 항공사 승무원이나 다른 승객들에게 폭행 혹은 언어적인 위협을 가할 시 경고 없이 3만 5천 달러의 벌금과 심지어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 갱신 신청자에게 발급되던 유효기간 영장 스티커가 앞으로 개정한 접수증명서 I-797로 대체됩니다. 이미 생체 인식 예약을 한 신청자는 통지문 대신 유효기간 1년 연장 스티커를 발급받게 됩니다.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주간에 워싱턴 DC의 모든 숙박 예약을 전면 취소합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들의 무장폭력 사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입니다. 교통안전국이 테슬라의 모델 S와 모델 X 등 15만 8천 대 차량 리콜을 요구했습니다. 이들 차량의 미디어 컨트롤 유닛 결함이 터치스크린 미작동으로 이어져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패스트푸드 직원들이 내일 15일 금요일 미 전역 15개 도시에서 파업을 합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연방 최저임금을 $15로 인상하는 것을 우선시하도록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오는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서 팝스타 레이디 가가가 국가를 부릅니다. 제니퍼 로페즈는 퍼포먼스를 선보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 OC 등 미 서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북가주 세크라멘토 전역이 어제부터 자택 귀걸이형 행정명령이 해제됐습니다. 코로나19 감소세에 따른 것이지만 남가주 지역은 아직도 조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기업들의 법인세를 인상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홈리스 주거 지원에 사용할 계획으로 다국적 기업들에게는 법인세를 8.84%에서 9.6%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빠르게 많은 사람들이 접종할 수 있도록 65세 이상 시니어로 백신 접종 대상을 조정했지만 LA 카운티는 헬스케어 워커도 접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아직은 65세 이상 백신 접종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LA 지역 주민들이 백신 접종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이메일 사이트가 마련됐습니다. 수시로 변하는 백신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해줍니다. LA시가 마스크 착용을 강제합니다.
LA시 의회가 오늘 이 안건을 통과시켰으며 이제 검찰이 조례안을 만들게 됩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마스크 미착용 시 첫 번째 벌금부가 $250, 두 번째 위반 시 $500를 부과하는 것을 추진합니다. 올해도 LA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 총 1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에 달했습니다. 사우스 LA 지역 내 갱 관련 사건이 급증해 지난 10일에만 3명의 남성이 살해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한 건강보험 가입자 수가 현재까지 160만 명으로 역대 최다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수요도 늘었지만 직장 보험을 잃은 경우도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uskn.com이나 전화 213-986-1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미나리의 배우 한예리가 영화 전문지 콜라이더가 선정한 오스카 여우 주연상 예상 후보로 거론되면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뉴욕시에서도 거주자 2명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최근 영국을 다녀온 뒤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보여 뉴욕으로 들어오는 영국발 항공편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민주당 소속으로 지난해 대선 경선을 치렀던 대만계 앤드류 양 전 민주당 경선 후보가 오는 6월 치러질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주 로키마운틴에 근무하는 2명의 백인 경관이 지난 6일 의회 폭동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 경관은 의사당 난입은 물론 정부를 공격하자라는 글까지 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 검찰이 시위대 대처와 관련해 NYPD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 검찰청은 성명을 통해 지난 5월 말과 6월 초 평화적인 시위에 NYPD가 불법적인 무력을 행사했으며 지난 몇 달 동안 반복적으로 뉴욕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신체 및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맨하튼 워싱턴 하이츠 175가역에서 A노선 열차를 기다리고 있던 46살 남성 뒤로 한 남성이 다가와 망치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모습을 공개하고 시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농장이나 어업 분야 등에서 일하는 H2A 또 건축, 레저, 호텔, 식당, 의료 분야 등 취업비자인 H2A 등 계절성 직종에 취업할 수 있는 임시 취업비자 발급 대상국에 한국도 포함됐습니다. 이는 오는 1월 19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한국 방문 시 2주간의 자가격리가 의무적으로 이뤄집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 $40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oreatravelsim.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손이나 팔 등 인체 피부에 붙은 바이러스를 언제 어디서든 방면할 수 있는 무알콜 소독 티슈를 지금 mpkus.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소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사 전문 변호사 전호입니다. 저는 지난 25년 동안 민사소송, 민사와 관련된 가정노동법, ADA 장애인 관련법, 개인상해, 자동차상해, 랜드 테넌트와 관련해 여러분께 도움을 드려왔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화상 미팅 등을 통해 COVID-19 상황에서도 여러분께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면 연락주세요. 전호 변호사였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소식들 이어집니다. 보도국에서 심지연 기자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 종합입니다. 뉴욕 퀸즈빌리지의 한 아파트에서 31세 아들이 휘두른 흉기에 72세 아버지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70세 어머니와 30대 형제, 형제의 29세 부인 등 3명은 중태입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자신이 누군가를 해쳤다고 진술했고 이에 아파트를 수색한 결과 욕실 바닥과 거실 매트리스 위에서 피해자들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사망한 아버지는 자상을 입은 상태였고 중태에 빠진 3명은 화학약품이 투여된 것으로 보이나 어떠한 물질이 투여되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용의자는 구금되어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주리 주정부가 초과 지급된 실업수당을 다시 갚으라고 요구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 전역에서 수많은 이들이 실업수당에 의도하지 않은 실수나 누락이 있어 수개월에 걸쳐 받은 실업수당을 다시 갚아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미주리주에서만 약 1만 천여 명이 총 4,400만 달러 이상의 초과 실업수당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리노이주 또한 약 3,600만 달러가 초과로 지급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구식 시스템과 인력 부족을 원인으로 추정하며 주정부가 이러한 오류를 더 빨리 잡았어야 했고 이런 경우 국가가 다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희귀한 미키멘틀 베이스볼 카드가 500만 달러에 팔리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전 세계에 6장밖에 없는 PSA 민트 9 그레이드 1952년 탑스 미키멘틀 베이스볼 카드를 구매한 기업자이자 배우 롭 고우는 어렸을 때부터 이 카드를 손에 쥐는 것이 꿈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고우는 이 카드가 스포츠카드의 모나리자와 같다며 상징적인 카드의 주인이 된 것이 매우 기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중부지역 15개 주에 강풍과 폭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13일 수요일 워싱턴주와 오리건주를 강타했던 폭풍이 오늘 밤부터 금요일까지 미 중부지방에 눈보라를 뿌리며 동쪽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몬태나주부터 콜로라도주, 노스다코타주에는 시속 80에서 100마일의 강풍이 불고 있으며 오늘 밤 늦게부터 금요일 아침까지 미네소타주부터 아이오와, 위스콘신, 일리노이주 북부와 미주리주에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심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후코이단이 몸에 좋다는 거 다 아시죠? 항염증, 항암, 항바이러스까지. 후코이단의 생명은 황산기에 있습니다. 여기 대한민국 전남 완도의 미역과 다시마 추출을 안티브이 후간 후코이단을 소개해드립니다. 황산기 함량 세계 최고, 후코이단은 듬뿍 들었고요. 교민 여러분들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의사 윤령팀이 믿고 추천합니다. 이어서 오늘 들어온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좀 더 짚어드리는 인사이드 USA가 시작됩니다. 저희 제품은 FDA 인증을 받은 피부용, 인체용 살균 티슈, 살균, 그러니까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죽이는 그러한 성분을 지닌 티슈입니다. 탄성 부직포로서 이거를 잡아당기게 되면은 크기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과 동시에 그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닦아내는 접착률을 30%에서 40%까지 증가시킨 그러한 제품의 특징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Want it clean? No problem clean. NP clean. 인사이드 USA 오늘 역시 미국 내 뉴스의 중심에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서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일주일 남긴 어제 결국 내란 선동 혐의로 연방 하원에서 탄핵됐는데요.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두 차례 탄핵당한 대통령이란 오명을 안게 됐습니다. 일단 연방 상원의 탄핵 심판은 그가 퇴임한 뒤 진행될 예정으로 조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블랙홀에 자칫 빨려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네, 어제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표결에 있어 공화당에서도 10명이 찬성표를 던져 지난 1차 탄핵안 표결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제 남은 절차는 상원의 심사입니다. 여기에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그 키를 쥐고 있습니다.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규칙과 절차, 전례 등을 감안할 때 다음 주 바이든 당선자의 취임 전 상원에서 결론을 낼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오는 20일 트럼프 대통령 퇴임 이후에야 그 심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이 상원에서 가결되려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공화당과 민주당 50대 50으로 양분하고 있는 현재 의석 분포를 고려한다면 가결은 쉽지 않습니다. 일단 공화당에서 최소 17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1차 탄핵 때는 상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의사당 폭동 사태 이후 그 분위기는 달라졌고 이번에는 부결을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공화당 지도부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결별을 고민하기 시작했는데요.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 또한 투표를 어떻게 할지는 정하지 않았다면서 탄핵안이 상원에 제출되면 법적 논쟁을 경청하겠다며 현재 중립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반대를 명확하게 밝혔던 지난 1차 탄핵 심사 때와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자, 뉴욕타임스는 공화당 상원의원 가운데 20여 명이 탄핵에 찬성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는데요. 민주당도 이번 탄핵 심사가 바이든호의 출범과 겹치면서 현재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 1차 탄핵 때는 탄핵안이 상원에 송부된 뒤 결론이 나오기까지 21일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상원이 다시 이 기간만큼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 심사에 집중한다면 바이든 새 행정부 강료 인준이 지연되는 등 바이든 정부의 부담 역시 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탄핵이란 블랙홀이 결국 여론의 관심을 빨아들이면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초대형 경기 부양 법안 등 바이든 정부의 초기 정책 의제들이 자칫 묻혀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바이든 당선자도 오늘 잠시 전에 있었던 전국민 발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앞서 이 코로나19에 따른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밝힌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우선은 바이든 후 출범에 있어 주요 장관들의 지명자들의 인준 통과와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또한 경제 회복 조치 등의 시급성이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과연 어떨까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연방하원에서 두 번째로 탄핵당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점점 더 고립감을 느끼고 또한 붕괴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그가 신뢰했던 사위 제러드 쿠슈너 선임 고문부터 켈리 맥커네니 백악관 대변인, 래리 커들러 경제자문위원장,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과 심지어 마크 메도스 비서실장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에 화를 냈다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보좌관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뿐만 아니라 자신의 확고한 지지자였던 개인 변호사 루돌프 줄리아니와도 관계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보좌관들에게 줄리아니의 소송 비용을 지불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부정선거를 주장하기 위해 각 주를 돌아다녔던 줄리아니의 여행 비용에 대한 청구서 역시 자신에게 직접 승인받아야 된다고 엄포를 내렸습니다. 이에 두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줄리아니가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일했던 그 대가로 청구한 하루 2만 달러 상당의 보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이번 임기 종료를 앞두고 퇴임 후 자신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일에 더 많이 신경 쓰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가 그의 계정을 정지한 것이나 또 미 프로 골프인 PGA가 트럼프 골프클럽에서의 대회를 전격 취소한 것,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채권은행 도이치뱅크가 그와 거래관계를 끊기로 결정한 것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전직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점점 더 외롭고 고립되고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며 그는 자신을 위해 사람들이 충분히 싸우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고립감은 아마도 이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이어 스냅챗까지 트럼프 계정을 영구 정지하게 되면서 더 커졌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던 이 극우 세력들은 과연 어떻게 소통하고 있을까요? 일단 트위터, 페이스북 대신 텔레그램이나 시그널 등 음지로 들어가 더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상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극우 성향 지지자들의 활동이 제한되자 그 대안으로 암호화된 메신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폭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한 주 동안 암호화 메신저 텔레그램과 시그널이 수백만 건의 신규 다운로드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텔레그램은 지난 한 주 동안 사용자 수가 무려 2,500만 명이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그널은 지난 11일 하루에만 사용자가 130만 명이 늘었습니다. 이는 극우 성향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트위터 대신 사용했던 SNS인 팔러가 애플과 아마존 등에서 퇴출당하자 백인 우월단체 프라우드 보이스의 창립자인 개빈 맥킨스가 지난 10일 텔레그램 사용을 선언한댔다는 것입니다. 또 백인 우월주의 프라우드 보이스의 텔레그램 계정 팔로우는 이에 4시간 동안 무려 4천 명이 넘게 증가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또 다른 관련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CNBC 방송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정보업체인 센서 타워가 집계한 결과 지난 6일부터 10일 사이 애플 앱스토어와 또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한 시그널 설치 건수가 무려 750만여 건에 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주 전보다 무려 43배나 폭증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텔레그램과 시그널 등의 메신저 앱은 종단 간의 암호화 기법을 사용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종단 간 암호화는 메시지를 입력부터 수신까지 모든 단계에서 암호화되는 방식으로 대화 참여자 외에는 그 누구도 그 대화 내용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설계됐습니다. 자, 이제 이런 바람이 SNS 업계에도 지각 변동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왓츠앱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과 또 미국 내 빅테크 SNS 기업들의 극우 인사 계정 정지 등으로 이제 페이스북 등 기존 빅테크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고 전했습니다. 네, 오늘 역시 사회적으로는 미국 내 코로나19 사태 확산 관련 뉴스들이 역시나 쏟아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3주 동안 약 9만 명이 더 추가로
코로나19에 사망할 것이라는 CNN 방송의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연방 상하원 의원 중 최소 60명이 코로나19에 감염 중이거나 감염된 적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부분은 마스크 착용에 소극적이던 공화당계 의원들이 그 줄을 이뤘습니다. 500여 명에 달하는 연방 상하원 의원들 중 최소 60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 중이거나 감염된 적이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상원에서 10명의 의원들, 하원에서 50여 명의 의원들, 하지만 민주공화 양당 의원으로 본다면 공화당계 의원만 무려 44명이 달합니다. 민주당계 의원 16명에 비해 거의 3배에 달하는 숫자인데요. 이는 바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공화당계 의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한인으로 지난해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로 있으면서 마스크 의무화 착용에 반대하다 이번에 연방 하원의원이 된 미셸 스틸박 의원 역시 결국 얼마 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포함됐는데요. 이를 얼마 전에 LA타임스도 크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처럼 올해 1월 3일 개원한 제117대 의회 535명의 의원들의 이런 감염 상황은 10%가 넘게 되면서 6.5%는 미국 전체 감염률보다도 월등히 높다라는 지적입니다. 이제 이런 의원들 대부분은 코로나19 제3차 재확산이 시작된 지난 10월 말과 11월 3일 선거일 전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올해 들어 지난 6일 수천여 명에 달하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바이든 당선 인증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의사당으로 난입할 당시 민주당 의원 4명이 4-5시간을 동료 의원들과 의자 밑에 등에 무더기로 피신하던 중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로 인해 의원들의 배우자들 역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에 민주당 감염 의원들은 같이 몸을 맞대고 웅크리고 숨어있던 공화당계 의원 여럿이 마스크 쓰기를 거부했는데 바로 여기서 감염된 것 같다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전 세계 맛있는 식당의 지침서로 통하는 미슐랭 가이드가 이달 18일 별점을 받은 식당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봉쇄령으로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 내 상당수 식당들이 문을 닫아온 기간이 길어져 결코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없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미슐랭 가이드는 프랑스 타이어 회사 미슐랭사에서 발행하는 식당 안내서로 매년 별 1개에서 3개를 부여한 레스토랑 명단을 공개해왔습니다. 별이 1개면 요리가 훌륭한 식당, 2개면 요리가 뛰어나 찾아갈 만한 식당이고 별 3개이면 장거리 여행으로 찾아갈 만한 특출난 식당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단들은 신분을 감추고 식당을 찾아가 재료나 풍미, 요리법이나 가격, 창의성 등 모두 5개 기준으로 등급을 매기는데요. 이제는 전 세계에서 맛집의 기준으로 통하면서 별 부여와 또 별의 수에 따라 그 레스토랑이 운명이 바뀌어 요식업계에서는 미슐랭 임팩트란 용어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미슐랭의 이 별을 획득하는 순간 예약이 몰리고 매출이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미슐랭 별을 받자마자 매출이 최소 100% 이상 늘어난다는 여러 스타 셰프들이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자, 문제는 지난 1년간이었습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 각국마다 봉쇄 조치가 내려져 거의 식당 영업이 장기간 중단됐다는 것입니다. 프랑스만 해도 지난해 3월에서 5월 사이 제1차 확산 당시를 비롯해 2차 확산기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현재까지 전국 모든 식당들의 실내 영업이 금지된 상태인데요. 과연 평가단들이 식당을 다니며 평가할 절대적인 시간 자체가 부족해 올해는 신뢰할 만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비판이 바로 요리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이처럼 논란 속에 미슐랭 가이드 트위터에는 장기간 식당 문을 닫았는데 어떻게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냐는 비난의 댓글이 쏟아지자 미슐랭 가이드 측이 즉각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웬달 블레넷 국제 디렉터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 세계 식당들과 요식업이 너무 어려웠다며 오히려 명단을 발표해 식당을 홍보하고 돕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봉쇄 조치 상황에서 별 부여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 조직을 구성해 평가를 해왔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자칫 이런 발표로 미슐랭 가이드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2, 3년 동안 미슐랭 이 별 부여를 두고 식당들과 요리사들 사이에서 정확한 기준을 밝히라며 소송을 거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한국에서도 지난 2019년 식당들이 미슐랭 가이드 측으로부터 거액의 컨설팅 비용을 받은 뒤 이를 승낙한 회사들만이 미슐랭 별을 획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커졌던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슐랭 가이드 평가 기준이 프랑스 요리 등 지나치게 서구 스타일의 요리에만 지나치게 치우쳐 전 세계 요리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결제 시스템 만족하십니까? 수수료, 약정기간, 애프터 서비스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하셨습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최다 가맹점과 최다 판매 소프트웨어 보유. 어떤 문제도 365일 24시간 전화 한 통이면 한 방에 해결. 고객의 만족과 신뢰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글로벌 멀천 서비스. 미 주류 대형업체 선점 1위. GMS만의 노하우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완성하십시오. 213-703-6682. 네, 이어서 내일이나 시와 오늘의 증시 전국 개소린 가격 정리해드립니다. 네, 두 번째 탄핵 위기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 카드를 꺼내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별다른 출구 전략이 없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면이라는 것은 탄핵에 집중된 대중들의 관심을 돌릴 수 있는 국민 전환용 선택지로 안성맞춤이라는 해석입니다. 네, CNN 방송은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권력인 사면권을 휘두를 것이라며 이르면 오늘 내일 곧바로 그 대상자를 발표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효과가 큰 유명인들의 사면을 적극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셀프 사면 역시 여전히 유효한 대안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탄핵을 떠나 납세 또 선거기금 문제 등 그간 불거져왔던 여러 의혹들에 더해 지난 6일 연방의회 의사당 난동 사태와 관련해서도 사법 처리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측근과 사돈 등 26명을 사면했는데요. 이제 이번엔 맞딸 이방카와 아들들 그리고 사위인 제로드 쿠시너 백악관 선임고문까지 사면 목록에 올랐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한 측근은 대통령이 의회 난동 사태의 여파로 자신과 자녀들을 사면시키려는 건 매우 나쁜 생각일 수 있지만 그는 남은 권력을 행사하고 싶어 한다고 방송에 말할 정도인데요. 자, 레임덕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그 임기를 불과 닷새 남겨두고도 연일 미국 뉴스의 중심에 서 있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네, 이상으로 2021년 1월 14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USK 뉴스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IPTV 한국방송 티브플레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주민들이 결국 이겼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오렌지 카운티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폐지됐는데요. 이제 오렌지 카운티 지역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